자, 13일부터 식당하고 도서관, 카페, 학원 등에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 뭐 적용한다고 그 패스 이게 백신 주사를 안 맞고 가면은 10만 원 벌금 문다카대요. 들으십니까? 아이고, 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주사 맞았다고 1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나라. 자, 근데 손님을 확인 없이 입장시킬 경우에도 적발이 된다 카네요. 우리뿐만 아니라 업주한테도 1차 150만 원 벌금이랍니다. 2차는 300만 원 부과를 시킨답니다. 아, 이 나라가 완전 공산국가 아닙니까? 이거, 그죠? 네. 와, 저는 너무나 속이 터집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또, 이제부터 일부 카페와 식당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를 부탁하는 실내 방송이 또 된답니다. 식약처장이 직접 방송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데요. 방송이 되는 업소가 한 8천여 곳이 되는데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김 처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답니다. 아, 와, 우리가 지금 목소리 들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 목소리 들으면 또 몰라. 우리가 왜 그 사람 목소리를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왜 들어야 됩니까? 자, 어떤 네티즌이 이런 말을 적었어요. 공산국가 같다. 끔찍하다. 이런 말 적었어요. 저도요, 끔찍합니다. 이러다 막 국민들 다 죽일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다 죽일 것 같아요. 마 됐다 캐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 됐다 캐라. 마 됐다 캐라. 한번 더 해봅시다. 마 됐다 캐라. 마 됐다 캐라. 아, 뭔데 지랄아 이거. 마 됐다 가서 마.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구상이 국가가 지금 비상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문신은 또 호주 같다 카대요. 그 호주가 말라가는 거 싶어서 내가 가만 보니까 종전선을 지지하러 호주까지 가고 또 굴욕당했다 아닙니까? 마마 내가 가만히 있을 않겠나 지난번에 막 찔락거리고 되지 마라 했더만 또 가가지고 또 망신을 당하고 우리나라를 갔다가 나 참말로 진짜. 자, 이인영은 또 종전선은 더 이상 시간 허비할 수 없다고 빨리 연락하대. 아, 뭔 시간을. 아이고 참말로. 자, 뿔난 자영업자들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맞지? 21일 광화문 집회가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다 나와야 됩니다. 네,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나라가 내 혼자만 나라가 아니고 다 우리 같이 나라 아닙니까? 그죠? 다 나와야 됩니다. 자, 청첩장을 돌렸는데 지금 날벼락입니다. 이게 다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결혼하겠다고 청첩장 다 돌렸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장사 좀 해볼게라고 직원도 뽑아놨는데 강력 거려두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자, 다섯 명 식사 또 금지되면 장사는 웃자라고. 이제 좀 장사를 해보려고 조금 마음을 먹더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100조 손실을 보상한다 하는데, 아, 무슨 돈으로 보상할 건데, 저가? 참말로. 자, 확진 4시간 만에 숨진 딸이 있는데 아빠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소리 내 울지도 못했답니다.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지금 화장터에 보면은 그 뭡니까? 이 죽으신 분 있잖아요. 고인 앞에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저만큼 간을 나누고 여기서 전부 삭고 있고 절을 하고 있어. 그 앞에 참 나라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예수님이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이 땅에 만연한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년에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에서 우파연합 이루게 하시고 매우 탁월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노총, 정교족, 좌파, 시민단체인은 악의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국민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게 의료진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전부 사표를 쓰려고 호주머니 안에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회개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구촌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방주사의 후유증과 강제접종으로 인하여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받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넘치는 환자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도 살려주시옵소서. 아, 네. 코로나가 정치방역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발 아버지 좀 막아주시옵소서. 네. 백신 패스 못하게 막아주시고. 아, 네. 백신으로부터 제발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 네. 국민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 저희 한번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드는 이차 기판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있었던 대선하고 다릅니다. 사느나 죽느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제발 좀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저한 총체적 위기에서 우파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파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우 탁월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민노총, 정교종, 좌파 시민단체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아니 온 세계가 지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모두가 회개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구촌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황주사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강제접종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전염병의 확산이 매우 지금 심각합니다. 넘치는 환자들로 인해서 우리 어려우신들이 이 부담이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국민들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가 정치 방역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님 제발 좀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백신 패스 못하게 제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심장도 갈 수 없고 그 어떤 곳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백신들로, 아버지, 우리 백신으로부터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을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서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안전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 살려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발 아버지 분별력을 열어가지고 주시고 영국민력을 열어주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나가시기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말하여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여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주민자치법, 국가보안법 철폐, 종전선언들, 이 악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권 때 악법이 지금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이 악법 재정의 도모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폭이 전제 없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책동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반역행위입니다. 반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시켜야 됩니다. 한번 해보자.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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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가 일어나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고 정치 방역으로 전체주의 국가 만들어 주사파 정부를 타도하고 공무원들은 불의한 정책에 반기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은 사방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여서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아버지 이 악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주민자치법, 국가보안법 철폐, 종전선언 등 이 모든 악법의 재정에 넘어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문재인 정권이 아버지 북한의 핵무기 전제없이 강력 추진하는 종전선언, 아버지 이 종전선언을 하면 어떤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전선언 책도와 국민들의 아무 의심을 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국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반등회의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반등회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철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치 방향으로 전체주의 국가 만드는 주사파 정부를 타도하고 공무원들은 불의한 정책에 반기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은 사방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이 아버지 공산화 되려고 이 나라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일어나서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